연방 하원 48지구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이 지난 1일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에 캠페인 사무실을 오픈하고 선거 사무실을 찾은 수백 명의 지지자들을 맞았습니다. 지금 한티턴 비치가 그 48th Congressional District의 제일 큰 시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또 바로 코너 프리웨이에서 내리자마자 코너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오피스 너무 럭키하게 받았고요. 리스를. 캠페인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죠. 스틸 후보가 출마하는 연방 하원 48지구는 공화당의 데나 로라바커 전 의원이 2018년 민주당의 할리 루다 의원에게 의석을 빼앗긴 곳으로 실비치와 코스타메사, 라구나비치, 헌팅턴비치, 뉴포트비치, 웨스트민스터, 가든그로브, 라구나 니겔, 산타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후보는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공식 지지, 가수 공화당협회와 뉴트 잉그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 등 굵직굵직한 공화당 인사들의 지지를 받아낸 데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48지구 현역인 민주당의 할리루다 연방 하원의원의 지지율과 동률을 기록하면서 오는 3월 예선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지만 투표하는 율이 굉장히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표 한 표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 나와서 투표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저 월드의 그 코리안 아메리칸 시니어 시티즌 그룹이 한 2,000명 정도 사시고 계세요. 근데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다 유권자 등록하시고 투표해 주시는 게 제일 우리의 권리를 찾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많은 지지자들이 스틸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 힘을 실어줬습니다. We're going to win this race because we know how to win campaigns and Michelle Steel knows how to win campaigns. 지금 현재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우편 투표를 하고 또 우편 투표 한 박스가 거기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꼭 받으시면은 우리 투표를 하셔가지고 그 우편함에 또 투표함에 꼭 넣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이번 주 들어서부터 우편 투표 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법 개정으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1일 동안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기 투표 기간이 대폭 늘어났으며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투표센터가 150여 군데가 마련돼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